부모교육 전문가,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관으로 계시며 전직 중등교사로 퇴임하셨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시고 1984년 교직을 시작하셔서 2018년 교사 생활을 마감하셨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갈수록 서로 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까칠해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돌봄과 치유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며 교사들의 네트워크 돌봄 치유 교실을 운영해 오셨으며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연과 집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35년간 교사로서의 학부모와 한편이 되어 아이들의 성장을 도운 다양한 사례로 20년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시며 교사와 부모들에게 제공한 강연, 멘토링을 바탕으로 여러 저서 또한 집필하셨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공로로 2013년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송영호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부모로서 반성하고 다잡고 약속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구리시에 두 번째 방문해 주신 송영호 선생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반갑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했던 거 짤막하게 복습 좀 하고 갈게요. 지금 오늘 강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이제 ADHD 학생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무슨 감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뭘까요? ADHD 아이들은 지읒감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엇일까요?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뭐 지금 1차 시에는 이제 우울감,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그다음 다음 시간에 ADHD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코로나도 어쨌든 백신이 개발됐잖아요. 이 ADHD, 우울증, 인터넷 중독, 여기에도 백신이 있어요. 가장 탁월한 백신이 바로 뭐다?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그리고 소속감. 학교에서 아이가 낯선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그 반에 소속이 돼 있다는 소속감. 소속감과 자존감을 두 가지 백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원래 이게 1차 시가 우울감, 인터넷 중독인데 순서를 좀 바꿔서 2차 시에 예정되어 있던 ADHD 이야기를 먼저 하고, 또 ADHD 아이들이 우울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그 루저, 애들이 사람이 나는 루저야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다 위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교실이란 공간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인정을 안 해주면 이 자기가 위너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위너라는 것을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빠져버려요?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게임에 빠져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게요. 자, 히터 때문에 화면 괜찮나요?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35년까지 있었고, 저는 이제 ADHD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처음 접했어요. 다른 분들보다 좀 빨리 접한 사람이죠. 94년입니다.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중학교 1학년 담임을 할 때인데, 한 아이가 몸무게가 100kg는 돼요. 근데 애가 하루 종일 뭐 특별한 문제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아, 그거 자기가 둘러보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제가 아 특이하다 그냥 그리고는 이제 관찰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학부모총회 하던 날 어머니께서 개별 면담을 요청을 하시더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진단을 받아가지고 ADHD라는 진단을 받아서 그때부터 거기 학습 클리닉을 다니고 있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새로 맡을 담임 선생님께 아이의 행동 관찰 일지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아이에 대해서 관찰, 거기서 뭐 서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쭉 설명을, 그 기술을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담임이라는 사람이 ADHD라는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새로운 것을 이제 제가 접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죠. 어차피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오고 있다면 ADHD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럴 때 부모님, 어머니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은 검색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혹은 이 서점에, 저는 배낭을 메고 가. 일단 큰 배낭을 메고 서점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책을 보고, 그 신경정신과 정서행동 거기에 코너에 가서 ADHD 책을 쭉 보고 이렇게 목차 봐가면서 이제 책을. 그래서 이런 책이 이따가 제가 책이 아마 소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책을 구입해. 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딸내미가 그 담임 선생님은 인성검사라는 걸 하는데 인성검사 결과에 자살의 위험이 있다. 깜짝 놀랐죠. 그때도 또 배낭 메고 또 책방 가는 거예요. 책방 가서 그때는 더 마음이 급한 거지. 우리 딸이 그렇게 해서 지금 위험한 상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때는 책을 열몇 권을 사가지고 배낭 가득 지고 와가지고 애하고 같이 읽고 애도 골라서 읽고, 그때 이제 벌써 애도 자기가 우울하다는 걸 캐치를 한 거죠. 그런 과정. 그래서 이 오늘 오신 거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게 저절로, 저도 이 에비노리시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책 읽고 공부하고 또 인터넷 중독이 또 심하게 들어서 또 책방 가서 또 책 사다가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오신 거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잘 오셨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도 요즘 정신보건과 관련된 것도 이제 보건소에서 다뤄주거든요. 그래서 그 상계동에 그 보건소에 2시간, 토요일 오후에 방과 후에 2시간 강의 있어서 가서 또 2시간 배우고, 그래도 부족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또 제 주변에 동료 교사들하고 또 같이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광진구 사거리의 광진 문화센터인가 그 있죠? 거기에 모셔가지고 이런 지하의 공간에서 공부를, ADHD 2시간 공부를 하고,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애들이 우울한 것 같다. 그래서 우울증도 2시간 공부하고, 그 선생님 전문가한테 2시간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도 2시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세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배경은 이론적인 그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네, 월요일은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을 말씀드렸고, 이때 제가 칭야공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칭은 뭐 하는 법? 칭찬하는 법. 칭찬하는 거. 근데 어머니한테 좀 나중에
개인 사사를 좀 봐주세요. 칭찬하는 법, 아 영상도 제가 올려놓긴 했습니다. 칭찬하는 법은 아니 우리 애가 무슨 칭찬을 할 게 있어야죠. 그런데 칭찬의 기준이 어디에 둔다? 내 아이의 과거에다 둬라.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내 아이의 과거. 그래서 그러면 내 아이를 과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칭찬할 게 하루에도 여러 번 생겨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내 아이는 내 아이의 속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 속도에 맞춰서 칭찬해 주셔라. 그 다음에 야단치는 법, 야단치는 이름하여 라전달법이라고 그랬죠. 내 감정 표현을 잘 하셔라. 화난다고 야! 이러지 마시고.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애들이 엄마가 야야 그러면 바깥에서 나가서도 야야 그래.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갈등 해결하는 방법을 엄마 아빠가 사실은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라? 나전달법이라. 네가 뭐뭐 하니? 엄마 마음이 뭐뭐 해? 왜냐면 난 이렇게 표현하죠. 공감. 이거 나중에 말씀하시죠. 오늘은 이제 사춘기, 특히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가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는 정서적인 어려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금요일에는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잘하는 걸 찾아줘야 된다.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 아무런 얘는 세상에 나가서 아무 밥벌이도 못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금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몸풀이 퀴즈, 워밍업 퀴즈입니다. 여기 되게 오늘 괴짜스러운 안경들을 상품으로 갖고 왔어요. 맞추시면 퀴즈 맞추시면 상품으로 드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이거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내가 때리지 않아서 사주를 해서 똑같이 됩니다. 이걸 알려주시고 게임을 하는데 저한테 욕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 근데 애들이 PC방에 저는 그 교사로서 체험을 그렇게 다녀요. 그래서 PC방에도 오후에 가보기도 하고 명절에도 가보기도 하는데 욕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특히 초등학생들이 욕을 게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제가 토할 만큼 그런 정도로 욕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걔네들이 문화이기도 한데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여기 지금 초등에서 이렇게 뭐가 문제되냐면 애들은 아직까지 제가 먼저 그랬어요. 먼저 한 애만 죄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가 절반이 넘어요. 고등학생도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걸 잘 알려주셔야 돼. 상대방이 욕을 했다고 해서 너도 욕, 네가 너도 욕을 하면 너도 똑같은 언어폭력이 된다는 거. 우리는 똑같진 않죠. 법에서 그럴 때 원인 제공한 아이가 더 처벌받을 수, 더 심하게 더 무겁게 처벌받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상대방이 욕을 했을 때 나도 욕을 하면 나도 똑같은 또 하나의 폭력을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걸 차단을 해야 되죠. 그 본인이 그걸 그냥 그대로 노출되면서 계속 피해를 받으면 본인이 어느 순간에 못 참게 되거든요. 차단해버려요. 저는 단톡방 같은 어머니를 여쭤볼게요. 어머니 단톡방이 몇 개쯤 되시나요? 저요? 네.
대여섯 개 분들. 대여섯 개? 네. 많지는 않으시네. 네. 예. 아, 끊었어요? 네, 별로 필요가 없네. 아, 그래. 어머님 몇 개? 두 개예요. 두 개? 단독방이? 네. 어머니는? 세 개? 별로 안 많으시네. 다섯 개? 아, 이게 안 와하시네. 저는 단독방이 한 300개 좀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 병원 강의를 하고 나면 꼭 조사 연수든 학부모 연수든 마을 조사 연수든 단톡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AS라고 네, 그 연수 AS 계속해서 네,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또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마을 선생님, 마을 교사 그분 제가 파워포인트도 다 드리고 이런 것도 다 강의 팁이에요. 이게 우스꽝스러워도 이 상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반응이 완전 달라요. 그런 것도 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번인데 본인이 그 저는 단톡방 말씀을 왜 드렸냐면 단톡방을 이렇게 어떤 방들은 1,000명이 넘어가는 방들도 있는데 그 방에서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거의 말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물고 늘어질 때 그분은 어떤 심리적으로 우울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저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가 나게 나와버려요. 그 방에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또 저한테 무슨 메시지를 개인 메시지를 보내 그것도 과감하게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자꾸 해코지하는 녀석이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 녹음하시고 혹은 요즘은 영상을 녹화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료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돼요. 거기서 그 게임하면서 상대방이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상 그걸 그대로 영상 소리까지 캡처해가지고 그거 USB에 담아서 어디로 가? 일단 어디로 가? 일단 담임선생님 앞에 가야지. 근데 이 담임선생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경우에는 어디로 가? 그 다음에 117로 신고하고 그렇게 그때 그냥 가면 소용이 없어. 녹음 또는 화면 캡처 또는 녹화한 거 쓰고 가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화장실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둘이서 이거는 실제로 제가 송파의 모 중학교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2학년 애가 1학년 신입생을 불러다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기싸대기를 뗀 거야. 근데 자르는 것도 어디서 피우는 것도 그 귀를 따쳐요. 그 고막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때린 아이는 정작 그 조선 가정이어서 가정이 굉장히 가난해. 그 아이 치료비를 낼 수가 없어. 야, 이게 답답하잖아요. 지금은 뭐 공제회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먼저 내주고 나중에 청구하기도 하지만 그런 제도도 없던 시절. 근데 당장에 치료비는 내야 돼. 근데 그 제가 알고 지내던 스쿨폴리스 경찰의 여성 청소년이 그분한테 전화를 통.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난감하다. 그때 혹시 그 옆에 그 때린 애 옆에 2학년 애들 같이 있지 않았냐. 몇 명 있었다. 아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청구하시면 됩니다. 에이? 이상해. 때리지도 않고 그냥 옆에 가만히 있었는데 걔네들이 왜? 그랬더니 이게 맞은 아이가 전이도 무서웠다. 그 한마디로 다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왜 공범이냐? 저항할 의지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라.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애는 도망도 못 가고 저항도 못 한다. 그래서 이거는 방조죄가 아니라 뭐야? 공범이다. 또 그리고 또 이 집단 폭행이죠. 이렇게 되니까 제가 고3애들 이걸 보강 시간이 연말에 수능 끝나고 애들 공부 잘 집중 안 되거든요. 제가 이거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애들 퀴즈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한 애가 오, 와 선생님 저 이거 바로 이 사건 저예요 저. 애를 때려서 이를 두 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치료비를 내줘야 되는데 때린 애는 가난했던 거야. 그래서 제가 다 냈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애들이 소중한 정보입니다. 무죄가 아니라 그리고 집단 폭행이다. 이거는 뭘까요? 마음의 병의 종류는 네, ADHD입니다. 이런 것도 오늘 이렇게 그 중에서 ADHD부터 이건 사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제가 그동안 ADHD에 대해서 쭉 연구해 온 거 쭉 해놨습니다. 183번 네. 좀 전문가의 전세기 6.9%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반에 보통 한 30명 정도 되죠. 368. 한 반에 2명 내지 3명의 아이들이 ADHD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앞에서 뭔가를 그게 방과후가 됐든 그 마을 교사가 됐든 애들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려는 사람 선생님 분들은 반드시 ADHD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두세 명의 아이 때문에 수업을 못해. 그 아이들과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ADHD를 저는 교사연수에서도 꼭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ADHD 학생의 예를 제가 한 학생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전 3월에 애들하고 사이버 MT를 토요일 밤에 우리 반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채팅을 쭉 하는데 한 아이가 이래 피다는 애가 응 온라인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이가 한 아이가 들어와서 반팀을 반에서 채팅을 하는데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벌써 이제 뭐지 이게? 저희가 이제 눈치를 우선 아 얘는 지금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왜 그럴까요? 이 아이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목적.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는 관심을 받고 싶은 거죠. 관심. 근데 제가 얘가 39명 중에 39등으로 올라왔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슨 감?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 모든 것을 여러 가지를 고루고루 자랑하게 하려면 반드시 좌절하게 돼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만 특별히 특화해서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놀라운 게 여기서 체험한 자존감이 그 이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얘가 얘는 오로지 영어만 잘해. 다른 건 다 9등급이고 영어만 3등급이었어. 그래서 그때 제가 영어 특기자 전형에 도전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영어에 올인하죠. 그랬더니 거기서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기말고사에 이렇게 올라가고 또 대학을 여기 가까운데 36대 영문과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2 때 정말 얼마나 청정골치. 근데 걔가 그래서 영어 특기로 해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했던 겁니다. 다음 그해 제가 그 아이가 39등 하고 얘는 38등 하더니 얘는 여기 근데 오늘 어머니가 오신 게 잘하신 게 학교에 가서 자꾸 선생님들이 모를까봐 걱정하시는데 그래도 자꾸 두드려 봐야 돼. 그래도 요즘 이제 선생님들도 ADHD가 뭔지는 다 알고 계셔요. 두드려 보고 얘는 다행히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얘는 38등이었는데 근데 여기 얘는 근데 컴퓨터에만 관심이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미 워드 기능사 등등 해가지고 다섯 개의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래서 얘도 너는 이쪽으로 특화해서 가라. 근데 이제 대학이 꼭 컴퓨터 관련 과목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 그 과학 과목에서 성취를 한 그 성취감이 영어라든지 다른 과목에서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을 해냈더라. 지금은 뭐 이 아버님하고도 지금도 술 친구처럼 이제 잘 지내고 지금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아차산에서 만나서 막걸리 마시고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여기 어느 분야에 같이 빨간 글씨 부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선 그 부분에 집중하여 원하는 만큼 흠뻑 빠져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주사님과 확연히 다른 높은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감을 그리고 하나의 상을 올리게 될 기쁨으로 성취감을 해라는 우선 한 번만 된다. 이게 우리랍니다. 이게 이 아이 아버님이 써주신 글이에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가. 한 가지에만 올인하죠. 한 거죠. 끊임없이 칭찬과 이 아이가 볼펜 들고 잘 따는 그 아이 바로 그 아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학생에게 이 학생에게 이제 우리 옛날부터 과외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에게는 공부도 공부지만 공부 플러스 알파 놀아주는 형아가 필요합니다. 얘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영어 특기로 간 형을 소개를 해줬어요. 아무개야, 네가 얘 좀 멘토를 해줘라. 그래서 멘토를 받아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 알바생을 이제 공부만 도와주는 알바보다 이런 놀아주는 알바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머니 애가 몇 학년?
네. 아, 초등학교 4학년 할머니예요. 아, 할머니세요? 네. 근데 어떻게 하시나요? 학교를 보내고 네. 이런 올라왔길래 네. 신청을 했죠. 아, 신청하셨구나. 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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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학년? 큰애가 5학년. 어, 큰애가 5학년. 그 내용 목차 보셨나요 혹시? 이 목차 안 봤죠? 목차는 못 봤어요. 못 보셨고 네. 혹시 어떤 어려움을 그냥 네. 그러니까 사춘기가 좀 우리 애는 이제 조금 늦게 원래 4학년 때부터 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우리는 좀 늦어서 지금 좀 와가지고 네. 말 때문에 네. 좀 제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어, 그냥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네.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네. 힘들더라고요. 아, 재밌었다. 초4부터 힘들죠. 네. 근데 이게 왜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모든 애들이 다 ADHD죠. 그렇죠? 근데 잘 몰라요. 왜냐면 여름에 이렇게 물구덩이 있어. 어? 장마철에.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돌아가요, 직진해. 직진하죠. 근데 왜 사춘기냐?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ADHD 애들은 이 전두엽 발달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2년 정도까지도 더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 얘네들이 좀 예민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부터 왜 예민해지냐? 어, 어느 날부터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멀리 해. 근데 왜 멀리 하냐? 아니,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차곡차곡 하고 한테 옷이 젖잖아. 상징적인 내용들. 거기서 애들이 트러블이 생기고, 거기서 애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그래서, ADHD 제가 영상을 하나 이 영상을 하나 보여 오늘 그 유튜브 휴대폰에서 여셔서 피터 이야기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로 피터 이야기 피터 이야기라고 So, what's your favorite? Pity Collie. Kind of one because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요. 영상은 제가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인데 원본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화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요거를 이제 이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얘는 ADHD면서 지적 발달장애예요. 근데 그 동료들이 초등학교 4학년 단계는 확 드러나는 아이들과 갈등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그 요때 조절을 잘 못해주면 얘가 힘이 세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돼. 얘가 힘이 약하면 학교폭력 피해자가 돼.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Thick glasses and his clothes were different and kind and his shoes were so small and his feet he looked smaller than everyone. Like, why do we have him in our class?
probably not going to learn anything. Where'd you get your picture?피터가 여기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을 공격할 때 완급 조절이 안 돼요. 피터가 다른 친구들이 뭔가를 하고 오면 질투를 하는 거예요.
jeans came in, I totally froze. Very quickly, I realized I needed some help from everyone, you know, from the kids. I needed them to be involved. And we decided, after talking with different groups of people, ourselves, that if the kids can have some more ownership of what's going on in their classroom, and it is their classroom, and with Peter, it's going to work better. And that's when we started seeing peer playing. Alex, what do you think if you tackle Peter back? 선생님이 달라졌죠? 이제 누가 들어왔어요? 상담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집단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입니다.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만약에 친구들이 피터처럼 너희들이 똑같이 행동했을 때 피터는 어떻게 또 반응할까 이 얘기죠? 그랬더니 Well, probably do the same thing we would do to him. So maybe a little different. I think Peter just tackles people. 예, 태클, 태클 건다, 공격한다. 내 생각에는 피터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피터가 아이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just to get an attention. 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이 정도로 판단력이. 결국 그렇게 그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의 관심을 받고 싶죠. 이게 가장 포인트죠. 그래서 두 가지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만약에 피터가 문제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거다. 지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못 본 척한다. 그리고 그 반대로 네, 피터가 키도 작고 한데 피터가 만약에 농구를 한다고 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잘하든 못하든 아예 애들이 이제 반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피터가 제대로 하려고 할 때 기다려줬냐? 우리가 언제 그 아이를 격려해줬냐? 이런 반성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보급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세상에 이상한 애는 없는 거다.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받고 싶은 적절한 관심을 줬어야지. 그리고 그걸 주도록 교사들이 애를 썼어야지. 그 상황을 지금 영상으로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러고서 애들이 By the second month, Peter was having fewer outbursts, and the kids were beginning to work much better with him. Peter, I don't like that. 예, 여기서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나 전달법. 그러니까 왜 그래? 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불편해. 이제, 네가 뭐 하니? 내가 불편해. 난 말 못 해. 예.
And I'm not sure that I knew third graders were capable of doing. 그러면서 애들 전체가 이런 결의를 하고 실천에 옮깁니다. 피터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못 본 척 해주고. 피터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는 애들이 애들이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면, 피터가 운동을 못하지만 종업식 날 국기에 대한 냄새 and is not going to have a future like they're going to have, but that they want him in the classroom, they want to include him in everything, and they want him to be a part of their lives and of what's going on every day in here. But it was particularly hard for Peter to say goodbye to his friends. Then,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아이가 여전히 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그걸 표현할 때 어른이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은 애가 그럴 땐 진지 못 본 척 하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애가 꼭
형제 자매가 남매가 다쳐도 꼭 엄마 앞에 와서 다투지. 여기 앞으로 왜 다쳐 둘이 보라고 보란 듯이 그럴 때 부모가 거기는 아끼지 마시고 그럴 때 핑계를 대서 그 자리를 피해라 피하셔라. 아유 엄마 두부 사러 갔다 올게. 그냥 그렇게 해서 피하고 대신에 형제 자매 간에도 그때 화목하게 다투지 않고 지낸다. 그럴 땐 아낌없이 입은 다물고 뭘 열어라? 지갑을 열어라. 그러니까 저도 애들 사춘기 때 우리 휴가 가면 그때 버스 큰애가 남자애고 작은애가 여자애인데 네 살 터울이에요. 큰애 그렇게 사는 녀석들 그렇게 동생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 해마다 갈 때 징징거리고 싸우고 그러더니 큰애가 중학교 1학년쯤 되니까 휴가 가는 차 안이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휴게실에서 내렸을 때 특별 용돈을 애들한테 딱 줬어요. 자, 너희들 아빠 기억으로는 휴가 올 때 조용히 온 거 처음이다. 특별 용돈 만 원 말해준 애들 줬어요. 어차피 그 5명 가면 간식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기술이다. 이 영상은 내년에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직접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둘째가 상담교사인데 어느 교실에서 바로 이 피터 같은 여학생이 있는 거야. 6학년에. 그러니까 애가 자꾸 막 거짓말하고 싶어서 이러니까 똑같이 이 교실에 들어가서 영상을 같이 보고 애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소감을 쓰고 했더니 애들이 그 아이가 결국 그 아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조를 편성해가지고 애들이 월요일 그 아이와 점심 같이 먹어주는데 화요일 그 아이와 점심 같이 먹어주는데 애들이 조를 짜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이렇게 교실하는 건 교실대로 노력하고 또 어머니 혼자 노력하지 마시고 남편하고 같이 오늘 연습 이걸 꼭 보여주시고 영상 오늘 꼭 어른들이 알아야 될 영상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교시는 ADHD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려서 하나는 아이들이 잘하는 것에 강점을 집요하게 강화시킬 것, 두 번째는 아이가 그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얻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못 본 척 해야 되고 대신에 애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노력을 할 때는 아낌없이 칭찬해줘라. 저는 이런 아이들이 3월에 모든 교실에 가서 이 영상을 보고 봅니다. 왜냐? 한 반에 2명 내지 3명이 다 했다는데 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실에서 1년을 평화롭게 지내려면 그런 아이들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막 낯선 방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낚이지 말고 끊임없이 그 아이가 못난 행동할 때 한 번 보자 하고 열심히 할 때 아낌없이 박수치고 그렇게 하자. 심지어는 그 아이가 또 낯선 행동할 때 웃어주는 아이는 그 아이는 학급 전체를 망가뜨리는 아이다. 그럴 때 웃고 싶더라도 이를 안 그러고 참아주기 바란다. 그랬을 때 1년 내내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10분 쉬시고 2교시에 우울증과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애들이 까칠하다는 거 원래 강의 제목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인데 까칠한 게 사실은 우울입니다. 우울을 잃고 요맘때 그걸 헤아려줘야 애들과 엄마가 친구처럼 지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른과 아이로 평생 지내면 대면대면해. 네, 쉬시고 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